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은월 잼팩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월 같은 경우는 메인 딜러, 이제 기참 같은 경우는 뭐 기참 사냥하시는 분이나 보스전의 메인은 이제 기참으로 하기 때문에 기참 폭류권 정령의 화신으로 보통 강화를 합니다. 이제 정령의 화신이나 이런 거다 강화하는 이유는 5차 스킬의 정령 결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령 집속이죠. 점령 집속을 쓰면은 랜덤으로 스킬이 나가는데 그때 이제 기참이라든지 정령의 화신 그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정령의 화신, 기참, 폭력권 막 이런 게 랜덤으로 나가는 스킬인데 이제 여러 가지 나가는데 다른 거는 좀 데미지가 좀 약해가지고 잘 강화 안 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운진. 김운진이라고 이제 약간 소환하는 느낌인데 이것도 마스터하면 데미지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대요. 저는 15렙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공룡 스킬 오버드라이브, 공룡 스킬인 프리드의 가호 영웅 스킬이죠. 그 정도 있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은월 잼팩업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